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회의원의 비서관이나 보좌관들은 국회의원을 도와가지고 의정활동을 많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역할이 큽니다. 자료도 챙기고 그리고 그들의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할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비서관 보좌관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가지고 국회의원들 특히 초선 같은 경우는 그 활동 방향이나 이런 게 결정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국회 비서관 보좌관들은 경험도 많고 또 국회 밑바닥에서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에게 이들의 역량은 아주 결정적이다 보아지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종북 성향 단체에서 활동했던 이른바 NL 계열의 인사들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자 이들의 속했던 단체는 외견상으로 일반 시민 단체처럼 보이지만 활동 내용을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이나 북한 정책을 연구하거나 추종하는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거나 친북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나 또는 방향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들 보좌관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는 윤미향 보좌관이 간첩과 연루되어 있어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는 것을 보면 잘알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북한 친북 성향의 인물들이 중요한 자리에 관행이 들어가 있다. 뭐 국회의원들도 그런 인물이 있고, 그리고 보좌관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자, 언론, 뭐이 사법 곳곳에 국가보안법 이 혐의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형을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이 판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판사.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간첩단 사건에서 자, 이 계속해서 충주 간첩단의 핵심 인물들, 피의자들에 대해서 기피 판정, 그 법원에 재판부를 기피하는데 그걸 기피 신청했는데 그걸 판단을 하지 않고 계속 질질 끌고 있어서 간첩단 사건의 재판도 늘어지고 있고, 그리고 검찰 안에서도 이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 김태훈 검사라는 사람이 옛날에 서울대학교 부학생회장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당시 민주당사 진입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적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검사를 하면서 특정 진영이나 특정 정파를 대신하는 수사를처럼, 이런 식으로 수사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곳곳에 검찰, 판사, 언론, 뭐이 국회의원, 거기다 보좌관까지, 이러니까 우리 사회에 간첩이나 또는 친북 단체들이 퍼지지 않는 곳이 어디일까? 가늠하기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들 단체 가운데에는 이적 단체로 지정된 곳도 많다고 하는데 이들이 과거 행적을 두고서는 민주당 안에서조차 공감하기 어렵다. 보좌진들의 이런 활동을 보고 민주당 안에서조차 공감하기 어렵다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가졌던 신념이나 가치가 민주당과 반대되거나 상반되거나 이것의 각 의원실 의정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사상의 자유는 존중을 하지만 문제는 그 신념이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으니까 자, 이들의 목소리가 민주당의 가치인지 또 자기네들의 가치인지 알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안에서도 이 우려를 표하는 의원 보좌진은 이 대부분 운동권 출신인데 특히 친북 성향인 NL 즉 민족 해방 계열의 주사파 활동에 앞서 온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사파와 이들의 종북 활동은 2013년 이 내란 음모나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석기 구속 기소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한동안 잊혀졌는데 여전히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보도를 한 주간조선 취재를 보면 2010년대 말까지 종북 성향 단체 임직원을 맡는 왕성한 활동을 해오다가 민주당 의원실로 들어가서 근무 중인 인사는 일단 두 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의 초선 의원의 선임 비서관 A씨, 그리고 한 중진 의원의 보좌관 B씨입니다. 자, 이 초선 보좌관의 이 비서관 A씨는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2006년도에 한총련 14기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한총련은 1990년대 이적단체로 규정된 바가 있습니다.
자, A씨는 한청룡 활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또는 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민주당에 몸담기 전에는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민중당 당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자,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그의 국민주권연대 활동이라고 합니다. 국민주권연대. 이 국민주권연대는 2017년 8월 달에 이 민주, 민생, 평화, 통일, 주권연대, 이 민권연대 등의 6개 단체가 연합해서 만든 조직체입니다. 자, 민권연대의 경우는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해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계승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이적단체라고 해가지고 또 해산하고 나니까 또 그걸 계승했다고 또 다른 단체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주권연대 공동대표인 윤기진 씨 또한 이적단체에 가입해서 구성원을 미루뻑시키고 북한을 찬양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2008년도에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A씨는 이 국민주권연대에서 사무총장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 당시에는 국민주권연대의 서울조직인 서울주권연대 공동대표를 맡았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지금 친북 또는 이적단체를 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의 선임 보좌관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A씨가 몸담았던 국민주권연대 국내에서 북한 추종 활동으로 의심되는 활동을 해왔는데 매년에 개최되고 있는 이른바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 발표 대회가 바로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연구 발표 대회에서는 구성원들이 팀을 나눠가지고 북한 정책을 나누어서 주제별로 분석하고 또 이를 가장 뛰어나게 설명한 팀에게는 상까지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연구 발표 대회 출범작으로는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눈물이라는 이 제목이 있었고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어머니 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복받은 돼지, 땅을 말하는 돼지.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유훈 정치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당시 한 심사위원은 심사를 하면서도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해서 정말 심각하다 한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른바 백두칭소위원회가 결성한 것은 물론이고 매주 용광로라는 이름의 기관지를 발행해서 북한의 관점에서 국내외 현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점에서 국내외 현안을 분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최근 이 기관지에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또는 대북제재 무너뜨릴 판도라 상자, 이 해외 권익 해외 동포 권익 옹호법 이런 걸 내세웠고 또 조선인민군 칭송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씨가 이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중단한 것은 2020년 4월 총선 당시에 선거를 도왔던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직후입니다. 그는 해당 의원의 선임 비서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그는 다시 선임 비서관직을 그만두고 남양주시 경기도 의원 민주당 예비후보로 경선에 나섰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기존의 선임 비서관직으로 재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비서관을 위한 자리를 내준 것 아닌가. 완전히 이 비서관이 정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임 비서관 자리를 줬다가 또 경기도 이 의원, 남양주시 경기도 의원 민주당 후보로 또 뛰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지역구를 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의 보좌진으로 일하는 또 다른 B씨의 경우는 2015년부터 인터넷 신문인 NK투데이 기자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 NK투데이는 북한 전문 통신이라고 합니다. 이 NK가 노스 코리아, 거의 준말 NK. 자, 2016년 일부 기사 내용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표현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여기서 일했던 사람이 또 보좌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좌관을 하고 있다. NK투데이는 북한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의 다양한 이슈를 보도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친북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NK투데이가 올린 한 영상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 지역에 쏜 폭탄이 2차 세계대전 기간에 태평양 전역에 쏜 폭탄보다 많다. 이에 북한은 자기 방어가 필요했다. 그래서 핵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런 매체에 일했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또 보좌관을 하고 있다. 자, B씨의 글은 2015년부터 2018년 NK투데이 기자 명의로 인터넷신문인 자주시보에도 매주 올랐다고 합니다. 자주시보는 2015년 종북 논란으로 폐간됐던 자주민보가 발행인 명의만 바꿔가지고 사실상 재창간한 언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종북 논란 또는 이적성 논란 이래가지고 단체 해산시키면은 또 다른 이름으로 그 단체를 계승한 단체가 만들어지고 또는 언론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폐간이 되면은 또 다른 이름으로 슬쩍 나와가지고 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자주시보의 논조는 NK투데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주시보에서 B씨의 글은 기사나 칼럼 형식을 취했는데 대표적인 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 원비어 사건 기자회견 과연 믿을 수 있나? 그런 식으로. 그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죠. 또 북한에서 말하는 군인 정신이란 뭔가? 이런 제목이나 또는 북한 아파트 내부 모습 전격 공개. 또 금융 정보화 시스템이 북한 전역에 확대된다. 이런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 북한의 긍정적으로 잘 묘사한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북한에서 발행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한국에서 발행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2018년 5월 11일에선 세계를 놀래킨 김정은 신드롬 어디까지 퍼져 있나 이 글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남북 탁구 단일팀 결성, 또는 남북 관계가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국내에서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아진 현상을 김정은 신드롬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아주 칭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보좌관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B씨가 활동했던 NK투데이나 자주시보는 앞서 A씨가 몬다봤던 국민주권연대 활동도 시성있게 다수 기사화됐습니다. 일부 주요 내용은 유튜브 영상으로 재편집돼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NK투데이와 자주시보는 2018년 조직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진연이라고 하죠. 대진연이 의식화 사업에 활용하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대진연은 이들 매체를 애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진연은 한 청년의 후신입니다. 종북주의를 표방하면서 주한 미국 대사관이나 용산 미군 기지 등에 난입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종북 성향 보좌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2016년도부터 들어와서 민주당화된 게 벌써 10년 됐다. 추정되는 인물은 더 많지만 구별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종북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안에 많이 있는데 그걸 구별내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당에서 이재명 체제가 공고히 되면서 NL 계열의 경기 동부연합 인사들이 대거 들어오는데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성남시를 거점으로 성장했던 경기 동부연합 출신 인사들을 과거 성남시장 당시에 성남시 인수위원회를 비롯해서 주요 요직에 기용을 했고 경기도지사 당시에는 한청년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바가 있습니다. 자, 민주당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정치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 일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A씨는 이 주간도선 기자와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주권, 국민주권연대 활동에 관련해서도 특별히 할 이야기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B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관련 기사를 쓴다고 해서 다 친북인지 모르겠다. 나름 객관적으로 쓰고자 했다. 뭐 보면 외신들을 다수 번역한 것도 다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친북, 종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보좌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도 과거에 이 정진상도 자기 측근인데 거기 경기 동부연합에 있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거기 그 말하자면 이석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물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체제 하에서 이들이 더욱더 그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은 지금 친북 종북에 대해서는 공격을 많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의 뿌리도 거기 아닌가. 이재명이가 과거에 이 변호사 시절 때 북한 평양을 방문한 사진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항에 찍고 거기 뭐 이 열사 묘역에 가서 찍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재명은 평양에서 또뭘 했을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그 밑에 깔려있는 이재명과 이 친북 인사들과의 커넥션, 이런 것들도 조만간에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 안에는 이렇게 보좌관들부터 위험한 인물이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상당수 그런 인물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